아구, 우리 현석이 얼굴에 못 묻었다. 선생님이 닦아줄게. 우리 다이 옷에 리본이 조금 비뚤어졌네. 선생님이 예쁘게 해줄게. 선생님이 장난감으로 친구 때리면 된다고 했어요. 안 했어요? 때리면 안 되지요. 자, 얼른 미안하다고 하고 안아주세요. 야, 너도 예전에 나 때린 적 있으니까 너도 사과해. 응, 그건 너가 맞을 짓 했어. 아, 아니다, 사과할게. 그리고 안아주면 되지. 그냥 사과하지 마. 그래서 왕자님과 신데렐라는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. 책 재밌었지? 근데 이거 너무 현실성이 없는데. 오늘날로 따지면 재벌 상속자랑 일반인이 결혼하는 스토리잖아. 뭐 동화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크크. 야, 애 듣는데 못하는 소리가 없어. 이상한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. 왜 애들도 현실을 알아야지, 크크. 목마타니까 재밌지? 크크. 조금 있다가 장난감도 갖고 놀자. 야, 너 일지 썼냐? 아직 너왜 이렇게 단답이냐? 너도 단답하잖아. 아, 그건 그치. 선생님. 하영아, 선생님 불렀어? 밥다 먹었어요? 골고루 잘 먹네. 그러게, 야채 싫어해서 안 먹는 애들도 많은데 장하네. 키도 쑥쑥 크겠다. 예쁘다. 그치 그치? 세아도 엄청 좋아하는데. 크크. 어머니, 아침에 챙겨주신 약 점심 이후에 먹였고 오늘은 피곤한지 좀 많이 졸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재우긴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나들이 가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기 가방에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헤헤.